자, 또 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파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파트에서 꼭 출제해야 되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이 아닌 것, 이걸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 보시면 14페이지 있죠? 14페이지. 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토지에다가 논밭을 밀어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이거 다이 법에 따라 규제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하죠. 그런 개발행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위를 할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 누군가? 또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국토가 있는데, 국토인 토지는 대한민국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수정자본지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토지를 들여다보면 여러 사람의 토지들이 각각의 필지로 이렇게 구획되어서 이 안에 국토인 토지를 이루고 있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요. 이때 자기 토지에다가 개발을 한다. 이때 자기 토지라 해서 마음대로 규제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국토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서로 분쟁이 발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연탄 공장을 건축해서 이용한다. 모텔을 건축해서 이용한다. 전원주택을 건축해서 이용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아파트를 막 고층으로 세워서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이 국토가 엉망이 되겠죠, 엉망.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이 있는데 바로 산을 마음대로 막 밀어가지고 개발을 한다. 논밭이 있는데 이 농지가 있는 마음대로 전용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일한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이런 개발행위는 마음대로 할수 없다. 미리 그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요건 구비했다, 충족했다, 그러면 허가 내주겠다. 허가 받고 개발행위를 해라. 라고 규제하고 있는 파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됩니다. 이때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가 누구냐면은 여기서 개발행위 한다. 이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저기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특별시한테 허가받는 거예요. 이 땅이 이인천에 있다. 그러면 이인천광역시장. 부산에 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장. 대구, 울산, 대전, 강주에 있다. 그러면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요.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세종에 있다 그러면 세종 특별자치시한테 허가를 받아요. 이 땅이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제주 특별 자치 도의사한테 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이 땅이 팔도인 경기도에 있다. 강원도에 있다. 충청남북도에 있다. 경상남북도 있다. 전라남북도 있다. 이때 이런 도에 이 토지가 있다면 도 밑에 시군 있죠? 시군. 그 토지가 시에 있다 그러면 시장한테.
군주겠다. 그러면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개발의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밑에 이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게 되죠. 누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이때 허가를 허가권자한테 받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약자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건, 공, 토, 물이라고. 약자로. 그래, 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가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가 뭐냐 하면 약자로 이렇게 건공, 토, 물 해서 나머지는 연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건이 뭐냐 하면 건축물로 건축, 공이 뭐냐 하면 공작물 설치.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말한 것으로서 건축물을 빼고 나머지를 공작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시설, 이것들을 공작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경사진 곳에 무너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죠. 사람들 자기 땅에 못 들게 담장을 설치하죠. 그 다음에 강고탑, 강고판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굴뚝을 설치할 수도 있고 장식탑을 설치할 수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작물이 합니다.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개발이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의 공작물 설치,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형질병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원래 상태의 토지가 있죠.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땅을 사람이 이렇게 딱 힘을 써가지고 깊은 곳은 좀 땅 높이를 올린다. 이걸 메꾸는 것을 성토라 합니다. 성토. 그 다음에 흙이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거 깎아 내리죠. 이걸 절토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울퉁불퉁하다, 평탄적으로 평지를 만든다, 이걸 정지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라든가 포장을 통해서 땅 위를 덮어버리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포장이라고 하죠. 포장.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걸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공유수미라는데 이렇게 바다가 있다. 바다에 있다면 바다를 이렇게 메꿉니다. 바다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공유라 해요. 공유. 그래서 바다를 공유수면을 합니다. 공유수면을 메꾼다. 매립한다. 이것도 토지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 토지 형질변경은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석의 채취 있다. 토석의 채취도 개발행위 일정이에요. 토석할 때 토자는 아시겠죠? 뭔 토일까요? 흙토죠. 그 다음에 이 석자가 돌석이죠. 그래서 큰 모래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갈 같은 거, 바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약자로 흙토 돌석에서 토석이라 합니다. 토석을 캐낸다. 이걸 채취를 하죠. 이것도 개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이 나오죠.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각각의 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의 토지를 우리 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이라면 그걸 한필지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딱 땅이 이렇게 있다. 한필지가 있다. 한필지마다 소유권은 한 개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 이때 이 필지의 한필지의 그 토지 경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냐. 일반적인 토지는 지적도. 일반 토지가 아닌 산은 임야도. 이 두 가지 도면을 통해서 지금 표시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이때 지적도가 됐든 임야가 됐든 그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두 필로 쪼갠다. 네 필로 쪼갠다. 이걸 분할이라 하죠. 토지 분할. 이렇게 토지 분할하는 것도 개발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쌓아둔다. 이것도 개발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 물건을 쌓아두게 될 때요. 바로 여기에서 쌓아둘 때만 개발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을 공부했지 않았겠습니까? 용도지역 중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뭐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역도 있고 비도심 관리 농림 자연 보존지역 있죠. 그때 물건 쌓을 때에 그 땅이 녹지역이라든가 관리적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 울타리가 있다 그러면 울타리 아니 아닌 밖의적이 있다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만 허가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대상인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는 크게 6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약적으로 뭘 한다고요? 건, 공, 토, 토 토, 물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건공, 토토토, 물 이런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받아서 해야만이 적법한 개발행위입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이유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국토를 보존해나가기 위해서 함부로 개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를 함부로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 요건 마쳤다 그럴 때만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자라는 파트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된다. 이때 허가권자는 누구다고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다. 그네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이와 같이 6가지가 있다 했는데 이런 6가지를 하게 될 때에요. 계획주를 한다. 그럴 때는 바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이 허가권자들이 짜거든요. 그 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 한대요. 이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의 입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해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서 개발행위인 건공토토토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바로 별도로 허가받는 것 아닙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이런 개발행위 할 때에만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개발행위인 건공토토토물 할 때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게 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도시군계획사업 뜻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국토개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성을 말합니다. 그랬죠. 그런 도시 군객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공장을 설치해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도시 군객사업에 의한 개발일 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허가를 받는 건 아니다. 원칙이다. 원칙. 원칙이 있으면 유해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행위이지만 외주로 허가 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말이죠.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경미한 개발행위일 때 경미한 개발행위일 때에 허가받지 않고 그냥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허가 대상인데 허가 대상인데 그 개발행위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했다.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허가 받지 않고 개발을 했다.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었어요. 허가 대상에 허가 안 받고 개발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발을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하면 위반자야 되지. 위반자는 법에서 가만 둘까요? 잡아다 처벌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했다. 하게 되면 바로 잡으러 옵니다. 어디서 옵니까? 수사기관에서죠. 경찰 아니면 검찰에서 잡으러 옵니다. 잡아다가 바로 조사해서 바로 위반자로서 확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법원에 기소해요. 기소해가지고 법원에서 판사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선고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엄청 세죠. 그리고 위반자에게 위반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건에 대해서 야 스스로 깨끗이 쉬어라 라고 위반자에게 원상회복의 명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위반자가 그 원상 회복 조치를 이행하면 좋은데 명령을 바꿔서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허가권자 이네들이 직접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을 해버리죠. 이때 행정대집행할 때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직접 가서 하겠습니까? 인부 동원해서 하겠습니까? 동원해서 하겠죠. 그때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위반자가 당연히 내야 되죠. 그리고 위반된 건에 의해서 철거된 무슨 건축물 있다 그러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응징에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어요. 따라서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토에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국토에서는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 행위 허가 파트가 돼요. 이때 허가 효과는 우리 법에 다섯 개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본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칙적인 개발의 허가 대상인데요. 이거 건공 토토토물이. 그러나 외주로 허가 없이도 가능한 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대표로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도시 군객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둘째, 어느 측에 올해에도 전국 여기저기에서 여름에 장마비에 의해서 바로 여러 가지 물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섬진강 뚝이 무너져서 난리 났죠. 어느 지역에 뉴스 보니까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돌아가시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어때야 돼요? 다시 그 재복구를 한다. 재난수습을 한다. 이런 재난수습, 재복구를 위한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해요. 그럴 때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급하죠. 그래서 보통 이 허가 대상에 대해서 허가시하면 허가권 구배했나라고 허가권자 검토해서 허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그 기간이 15일이거든요. 15일이면 허가 불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돼요. 이게 원칙인데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급하잖아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신고만 하고 해라 라고 이렇게 예를 두고 있어요. 신고는 꼭 해라. 만약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했다면 그것도 위반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고 대상은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신고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1개월 해야 돼요.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조치가 끝나면 1개월 내에 우리 응급조치 했습니다라고 관할 그 허가권의 특광특특시한테 신고해야 돼요. 의무사입니다. 그런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나쳤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그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외에도 거기 자료 보시면 14페이지 이하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이어서 건축법 따라 개축, 재축 뭐 이렇게 재축, 개축 신고했다면 신고한 것을 바로 또 가서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신고 대상 신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녹지 안에서 우리 농민들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으로 쓰려고 비닐하우스인 공장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허가도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저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육상했다가 어류왕시장을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설치할 때는 중대한 국태훼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차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 시골의 농민들이 농사지기에서 경작훈련 농사지기에서 바로 지목 변경이 전에서 답으로 답에서 전으로 이렇게 변경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바로 경작훈련 토지 형질 변경이면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경작을리한 경우로서 전답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리한 토지형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배수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그때 뭐 경작을리한 토지형변경을 할 때 성토함에 있어서 그 하천에서 긁어파낸 썩은 흙더미인 그걸 오온이라 하는데 오온이 같은 것 같아 묻으면 안 되고요. 건설 현장에서 철거된 콘크리트 덩어리 갖다 메꾸면 안 되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면 경작을리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때 경작을 위해서 성토를 하게 될 때 그 높이가 2m를 넘게 된다 그때는 바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m 이하까지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2m 이상 2m 미만일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2m 이상 성토하고 절도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흙을 싼다. 성토 흙을 깎아내린다. 그 깊이 높이가 50cm 이내면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찍어놓으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가볍게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해. 이번 코스에서 이 정도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이 건축법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에 있는 용어의 정의 이걸 정리해서 이 공법 입문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여러분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힘내시고 자 마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